무슨 일 사실 있었어? 죽지 않아. 맥키도 왔어? 맥키도 합방할래? 맥키도 한번 합방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에, 아이고, 아, 에. 황대진님. 네네네. 아, 황대진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예. 황대진님 안뵌 지가 좀 오래됐네요. 그러네요. 이런 그 웹상에서 사이버 시스템에서 이제 시대에서 만나니까 좀 새롭네요, 예. 그런가요? 집에 술 네. 있습니까? 어떤가요? 집에 술 없어요? 술이요? 네. 술이 있긴 한데 저랑 한잔 하시죠. 당신이랑 안 먹어. 당신이랑 안 먹는다고. 마셔줘요. 줘요. 짬 빨리 해요. 그러면 재밌게 네. 가위바위보 오케이. 해서 오케이. 지는 사람 마시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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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자, 자. 가위바위보 할게요, 여러분. 저는 정했어요. 보낼지. 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마셔. 알지? 마셔. 씨발. 야, 마셔. 알지라고. 야, 너 졌잖아. 빨리 마셔. 자, 좋나요, 여러분? 야, 깔끔하게 마셔. 마셔. 여기 마실게요, 여기. 아, 뭐야? 아. 뭡니까? 여기 마실게요, 여기. 쓰레기네, 씨발. 장난합니까? 이게 안 되나요, 여러분? 안 돼요.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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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병나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 병나발로. 병노발로.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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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그래, 그 정도 마셔야지. 아, 다 마시죠, 여러분. 네, 인정합니다. 네. 한번더 가시죠. 바로 이어서. 한번 더요? 네, 한번 더요. 자, 가위. 하나, 가위바위보! 노 캡! 노 캡! 여러분, 무슨 일 있었나요, 방금? 저는 못 봤는데. 아이, 마시세요. 아, 왜? 뭐라고요? 오케이. 네. 재미하지 마시고, 예. 네. 오케이. 확 접어보려니까, 예.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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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병나발 부셨죠? 저도 병나발 붑니다. 아, 그건 좀 위험해. 왜, 왜, 왜? 병나발 너 부시. 위험. 왜, 왜, 왜? 무술 이거를 막 위스턴에 마시잖아. 할게요, 이수를. 어, 그 뭔가요? 그 섞는 거? 링인가요? 아니, 성능도 아니고요. 퍼플인가요, 퍼플? 원래 따라놨던 걸 다시 넣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냐면 병나발을 위해서. 자, 갑니다. 그냥 아야 씨발. 여러분, 라본어비트는 이제 곧갈 거예요. 꿈나라로 아마 갈 거고요. 야, 씨발 새끼들아. 야, 주량. 개새끼들아. 네, 씨발 한. 주량이 제가 세병네병 돼요. 야, 씨발 한국 힙합 망해라, 개새끼들아. 씨발. 진짜 가요, 이제. 좀만 있으면 가요. 야. 야, 이게 트래퍼지? 한국 힙합 망하고. 난랩 접을 거다. 랩 접을 거야. 말도 잘안 나와. 이제 가, 얘. 나랩 접을 거고, 넌 행복하게 살고, 랩 접는다고요? 랩 접을 겁니다. 뭐야, 족같, 야! 한번 마셔. 아니, 아이, 저는 왜 근데, 이거 아니, 왜냐면,
저랑 합방 하시기 전에 저는 한 다섯 잔 먼저 마셨어요. 에? 다섯 잔은 벌써 마셨어요. 전 벌써. 다섯 잔? 네. 좀 마셔주세요. 캐치업을 해야죠. 캐치업을. 좀 마셔줘요. 여러분 원해요? 아니면 뭐? 원해요. 원해요. 제발 마셔주세요. 원해요, 여러분? 원해요. 제가 원합니다. 원. 원해요. 마셔라.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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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원샷. 원. 참고로 저는 소주 원샷도 한 병 원샷해도 안 취해요, 저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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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됐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술 먹는 느낌이 나네요, 정말로. 저희 티치 갔을 네.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요? 저희 티치 갔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아, 티치요?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나지. 그날 굉장히 취했었잖아요. 그날은 별로 안 취했는데 저는. 어 그래요? 네. 제가 취했었죠. 네. 자, 아니 채팅을 채팅을 보고 있는데 뇌절하는 새끼들이 몇 명 있네. 네, 저는 대마 안 펴요. 너 펴 이 새끼야. 아이 정말. 아이 죄송해요. 저에게 한 소리가요? 네. 아니 아니 저에게 한 소리 아니 아니요 그 채팅 그 내절한 아, 어. 아 적은 피라고요? 네 너나 피라고 네. 오케이 알겠고 짬 한번 합시다. 아니 짬을 왜 해요? 저는 가위바위보로만 가위바위보로 짬 한번 합시다. 야 너 뭐 낼 건데? 나 남자니까 주먹이지 꽃이니까. 그럼 내가 찐할게. 너 찐한다고? 어 나 찐할게. 좋아. 너 트래퍼지? 어. 안 내면 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이 씨발. 병신 찐한다니까. 아니 왜 니 저 새끼는 왜 좋지도 않는 머리를 써가지고 왜 자기의 무덤을 파서 무덤을 무덤을 쿠키로 쿠키로. 네, 저도 좀 먼저 섞을게요. 무덤 쿠킹을 하시는? 아 뭡니까? 아 이건 뭐죠? 린이요 린. 아 린은 아 소주가 린인가요? 린은 네. 린은 충남 소주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인데. 아 충남이에요 충남? 충남 제가 알기로는 린은 충남인가? 제주도가 한라산이잖아요. 아 라산 맞네. 네. 전라도가 어디에요? 전라도는 뭐예요? 전라도가 린이었나? 어쨌든 린이 어느 지역 소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마시면 되나요? 네, 드세요. 그 푸시 드링크 드세요. 아, 푸시 드링크라뇨. 아, 뭐 탔잖아요. 뭐 탔으면 푸시 드링크죠. 뭐 타놓고 어? 지금. 오! 멋있네요. 멋있었네요, 방금.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오케이. 인정. 푸시 드링크 인정합니다. 네. 괜찮아요. 뭐 마실 수도 있죠, 푸시 드링크. 네. 보드카 양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보드카 지금 한 5잎 정도 남았습니다. 와. 아까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이게 쭉쭉쭉쭉쭉 가더니 여기 있네요. 근데 안 가시네요 이게. 저는 뭐 끝나 없죠. 이렇게 술을 잘 마실 리가 없는데. 아 한 2시간 있다 가지. 2시간 딱. 야, 내가 저 무슨 소리? 얘랑 무슨 소리? 많이 마셔보면 내가 거기요. 2시간 있다. 네. 거기요 2시간이라뇨. 2시간이면 가잖아요. 20분입니다. 20분이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빠르게 마시면. 네. 아니 씨발. 어디 슬픈 일 있어요? 네. 오늘 슬픈 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집 밖에 안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아씨.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비밀이에요. 지금. 아, 비밀이에요. 조용하세요. 야,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야 씨발. 야 한국힙합 망해라 씨새끼들아. 야 씨발 한국힙합 망해라. 아 저는 뭐 술 취해도 다시 살아나요. 예. 야 씨새끼들. 야 나 때는 말이야. 어? 예.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 나 때는 이거를 어? 예. 짝으로 마셨어. 짝으로. 아. 한 짝으로 마셨다고 나 때는 어? 요즘 애들 어? 물러 터져가지고 어? 무슨 뭐 토마토야? 어? 물러 터져. 원래 술 드실 때 안주도 안 드시는 스타일이세요? 안주 따위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 약간 청룡이시네. 약간 치권 스타일이시네. 치권이요? 치권을 닮은 치권은 스타일이시네. 저는 술 먹고 싸우지 않아요. 맥키드 씨. 아, 저. 맥키드 씨. 피떡 사건을 예전 일을. 제가 뭐 무슨 얘기 했나요? 저 그냥 술 먹고 싸우지 않습니다라고만 했는데. 아니, 그 다음 맥키드가 나오니까. 뜨끔하잖아요, 뜨끔. 뜨끔이야. 아, 여러분들, 이 맥키드 피떡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러분? 아니. 이거는 내가 나중에 스토리로 말할 거니까 또 말하지 마. 오케이 알겠어. 네. 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뭐 어쨌거나 어디까지나 본인 일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뭐 MMA도 좀 배웠고 하기 때문에 뭐 아 센척 들어가나요? 네. 오케이 센척 들어갑니다. 40분은 아세요? 네. 저는 이 피떡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말을 아끼죠. 네, 아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아, 저 말을 아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얘기 안 하죠. 이런 거 뭐 미쳤다고 얘기합니까? 제 일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저는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아 근데 뭐 나중에. 아 요즘 좀 너무 시기가 빠른가요? 네. 아, 오케이. 인정하는 부분. 저희는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안 싸워요. 네. 저희라뇨. 저는 좀 빼주세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싸워요, 잘. 네. 데디 형 오셨네요, 데디. 어, 리기텍 동무 입장하셨나요? 네. 리기텍 동무랑도 합방을 한번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제가 빠지고 태키 형이 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말하자면 너도 나는 사랑이 사랑이야. 뭐죠? 뇌절인가요? 네 뇌절이에요. 아니 왜냐면 맥데디 형 합방에서 술 먹고 싶은데 맥데디 형 술 안 먹잖아요. 근데 맥데디 형은 진짜 좀 그래. 나는 맞아. 좀 그래. 솔직히 좀 그래. 나도 그래 좀. 좀 남자들끼리 술도 먹고 맞아. 그랬으면 해요 좀. 예, 솔직히 맞아 말하면. 맞아. 저희가 형이랑 안 사 지금. 예? 맞아. 왜 그러는 거죠? 저 형 술도 마세요. 그래요. 여자랑 있을 때는 뭐 강력한 헤드도 보여주시고 그러시는데. 맞아. 강력한 헤드. 맞죠? 질라탄의. 예. 질라탄의 머리통. 네, 라칸인 줄 알았는데 질라탄의 뚝배기를 봤죠. 네. 아, 술 마실 시간에 작업합니다 저는. 아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작업할 시간에 술 마시죠. 반대로 그쵸. 되죠. 반대죠. 맥데디 형이 홍길동이에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아 진짜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되고 당신 눈동자에 티어스라고요. 아 티어스 이거 이 사이다 마시면 사귀는 사이다. 어 어 티어스 아, 없으세요? 아,
짠해 줘요. 짠해. 아, 알겠습니다. 짠해. 오케이. 정말 술을 잘 마시는 친구였네요. 제가 알기와는 다르게. 담배 하나 피게요, 아저씨. 너무 피세요. 나는 지금 피면 좆될 것 같아요. 네. 나는 저는 지금 담배를 피면 정말 좆될 것 같습니다. 좆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면. 저 새끼 지금 담배 피러 갔나요? 아, 예. 아니 아니요. 아, 네. 근데... 화장실로 가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 세팅을 좀 바꿀게요. 지금 왜냐면 배터리가 없어서 좀 있으면 꺼질 것 같거든요. 지금 보드카 마시고 있어요, 보드. 충전을.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 네, 잘 나오고 있고 이제 너는 이제 한 10분 있다가 가면 되는 거야. 왜 자꾸 저 보내요? 끝나는 거야 아마. 보내지 마세요. 아, 그래요? 저 오늘 음주 취방 합니다. 저 오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진실을 밝히고 랩을 합니다. 오늘 이 힙합씬의 부조리와 부조리요? 폭로하고 랩 접습니다. 오늘 힙합씬의 부조리가 있나요? 부조리 있죠. 아, 있어요? 네, 굉장히 많아요. 잘 모르시나 보네. 저는 모르죠. 힙합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왜 지금.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힙합씬에 굉장히 약간 네. 한 부각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연예인도 아니고 저는 이제 파이터도 보이고. 연예인 아닌가요? 연예인 아닌데 왜 그렇게 이 합장 이모티콘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죠? 아, 이거요? 이거 아, 왜 이거...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거죠? 아, 제가 이제 왜냐면 불교를 존경을 해서. 아, 네. 아 불신자인가요? 네. 머리도 이거 머리도 이렇게 잘랐잖아요. 아, 그래서 미른 거예요? 아, 네. 불교 신자라서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 항상 죄송하다. 네, 항상 죄송하다. 아, 네. 이거 지드래곤이 쓰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드래곤 인사잖아요. 물론 지드래곤 씨도 너무 좋아하죠.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잘생기셨고. 지드래곤한테 네. 약간 영향을 받았나요? 조금 있어요. 네. 아 조금 그래요? 네. 왜 영향을 받았죠? 지드래곤이랑은 굉장히 다르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다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저씨도 뭘요? 네. 뭘요? 맥대경 왜 여기서 지금 홍보하고 있죠? 지금 40달인데 우리 시청자 뭐죠? 형님 형님이 키시면 한 200명 들어오잖아요. 200명이나 들어와요? 네. 아, 세상이 잘못됐네요. 잘못됐어요? 아, 대디형 형 디스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디스하는 겁니다. 저 형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어? 저 형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아, 사람들이 아니 지금 왜 그러세요? 취했어요. 취했습니다. 아, 그런 거 아세요? 네. 오케이 인정. 네. 오케이 대디 형에게 슴슴한 사과의 인사를 슴슴한 네. 사과의 인사를 보내면서 인사의 말씀 드릴 땐 손을 모으고 네. 아 손을 모으고 감사의 그 이모티콘 합장 이모지를 보내면서 네. 한잔 하시죠. 감사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한잔 하세요. 네 한잔 여러분 한잔 해요. 네. 한잔 마십시다. 저는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아 씨발 뭘 다음 스케줄이 말도 안 돼. 지금 8시 13분인데 무슨 다음 스케줄이 있어? 아 작업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존나 웃기네.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그래도 마십시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마셔요. 남자니까. 오케이. 네. 네. 야!
왜 마시기만 하면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 여러분 그 제 EP 앨범이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이모지 네. 이런 거 하나 날려주시고 라모노비트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감사하는 이모티콘에 대해서요? 네.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한번 열폭하지 않았나요? 네, 네 그렇죠. 저한테 욕하셨죠. 네. 한번 급발진했잖아요. 네, 죽여버린다고 저. 아니 왜냐면 저랑 네. 맥키드랑 맥데디 형 카톡방에 있어요. 근데 맥키드가 자꾸 이 이모티콘을 남발하길래 내가 야 이 씨새끼 이거 존나 구리다. 이거 진짜 제발 그만 좀 해라. 이러면서 아니, 한번 지랄을 한 적이 있죠. 예, 여러분한테 감사한다는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모지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 약간 좀 짜치는 거야. 이거 짜쳐. 이거 왜냐면 진짜 연예인들 중에서도 탑 연예인들만 하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지드래곤 씨나 이제 지드래곤 님이나 그래 님이나 뭐 딘 뭐 막 네. 크러쉬 이런 사람 지코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한번 인정해. 근데 네. 너가 이걸 한다? 좀 약간 급이 안 맞아. 그래서 모든 인스타에 있는 그 이모지를 다 지워버렸어요, 람님. 다 지워버리고 또 인사가 왔었고. 네. 맞아. 그랬었지. 지금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쓰게 됐어요. 더 이상은 감사하지 않는다. 네, 대상. 오케이. 네. 인정. 아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급이 있는 연예인들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에요. 이거는 급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어. 근데 사실상 급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기. 아 뭐 할 수야 있죠. 근데 재수 없죠. 아 재수 없다. 네 재수 없어. 이게 약간 그런 아. 거예요. 약간 어? 나는 준 연예인이지만 연예인이 갈 태클을 타고 있으므로 이미 죄송하다. 약간 이런 느낌. 아. 이미 미리 죄송하다.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아. 합장을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아. 취급 안 합니다. 아, 취급 안 해요. 네, 아. 취급 안 해요. 취급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다 트래퍼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그렇죠. 정말. 네. 아, 굉장히 취하네요. 가신 것 같아. 좀 이제. 자, 아이씨, 죄송한데. 2분이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알아서 봐. 저 버리나요? 아니야, 너 갈 때 버릴게. 저 안 버. 저 맥데디 형 왜 자꾸 홍보하냐고. 아, 저 형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맥키드 씨, 저 비디오 보셨잖아요, 솔직히. 지금 성공기 되기 전에 우리 이미 다 봤잖아요, 저 비디오. 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솔직히 말해주세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약간 사람들의 적응이 필요한 시기가 좀 있어요. 네. 아, 아직은 적응을 못한다. 네, 적응이 필요해요. 아, 아직은 적응이 지금은 100% 할 수 없는 시기다. 네네, 한 번 보다가 두 번 보면 재밌을 그런 영상이. 아, 한 번 봤을 때는 심노잼이다. 아 심노잼까지는 아니고. 아 심노잼까지는 아니고. 약간 네,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네. 존나까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아 존나까지? 아 그래도 존나까지 모르겠어요. 앞서간 비디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그 맥데디님께서 네. 고른 이 컨텐츠랑. 형의 팔뚝 굵기랑 매치가 안 돼요. 형의 팔뚝이 저의 팔뚝이 두 개는 되는데 팔뚝 굵기 아까 말씀하셨죠. 단톡방에서 팔이 왜 이렇게 굵냐고. 그쵸 얘기했죠. 팔이 이만한데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 팔로. 네. 그러니까 이 요구르트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저 새끼 도망갔네. 아예. 어? 뭐 마시죠? 아이 이거 네 카페라떼. 네.
왜 이 시간에 커피를 드시죠? 밤에 안 주무실 생각인가요? 에이, 이따가 뭐 작업 스케줄이 있으니까. 아, 스케줄이. 네. 스케줄이 빡빡하신 편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땐? 아. 그럴 땐 마셔야죠. 그럴 땐.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마셔, 빨리. 너 왜 안 먹어? 알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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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의 티어스! 아! 우후! 아. 와. 아. 술만 마시면 경건해져. 경건해져? 딱 마시고 목에 넘기는 순간 아 내가 요즘, 무슨 잘못을 했지? 요즘 고민은 뭐예요? 고민. 아 갑자기요? 갑자기 고민 등장하나요? 제가 MC를 잘 보잖아요. MC. 오케이. 고민 얘기할게요. 요즘 고민? 불과 몇 시간 전에 생겼어요. 몇 시간 전? 네, 어, 불과. 네. 오늘까지만 네, 해도 고민이 전혀 없었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생겼습니다. 아, 어떤 고민이죠? 제가 비트코인을 들어갔다가 아! 네. 비트코인을 들어갔다가 오늘 떡락했어요. 아, 락떡 하셨다고. 오늘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얼마 태우셨어요? 얼마? 얼마를 버리셨어요? 그냥 구체적인 숫자로는 얘기 안 하고 네. 그냥 마이너스 20%라고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20%.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었으면 마이너스 20만 원이 된 거죠. 아. 1000만 원을 넣었으면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20만 원을 그냥 갖다 버리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플러스 제가 전기세가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 제가 라디에이터를 막 틀었더니 전기세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가스비가 나왔는데 가스비가 거기다 10만 원이 또 나옵니다. 아하. 오늘 40만 원이 증발했어요. 40만 원. 진짜 40만 원을 하루 만에 쓰셨네요. 아니, 우와. 왜냐면 진짜 손가락 하나 끄떡하지 않았어요, 오늘. 오늘 그냥 일어나서 뭐 한 게 없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요, 네. 집에. 네. 4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40만원 또 다시 벌면 되잖아요. 잘 버시지 않나요? 좀? 그죠. 다시 벌면 되죠. 근데 네, 갑자기 40만원이 증발해서 네. 이걸 마시게 됩니다. 아, 오드카를 갑자기 딱 꺼내신 이유가 네 급발진하신 이유가 이, 그 떡락의 이유가 있다. 바로 그거죠. 바로 네. 그겁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 좀 조심하세요, 진짜로. 아, 네. 진짜 근데 비트코인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제가 지금 비트코인 들어간 지 4일 됐거든요. 4일? 네. 4일 차시네요. 네. 네, 4일 동안 네.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나중에 가도 될 이제 천국과 지옥을 벌써부터 경험하신 첫 경험하신 그런 뭐라고요? 저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지금 아직 괜찮네요 눈이. 저는 항상 네.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취하면 취했지 아, 정신을 놓진 않아요. 정신 놓지 않는다. 하지만 이걸 다 마셨을 때.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믿기시나요? 진짜 술을 진짜 겁나게 잘 마시네요. 완전 성룡이네, 성룡. 성룡 씨가 술을 좀 드시나요? 치권 영화 안 보셨나요? 치권? 어? 제가 기억나는 건 성룡이 네. 공업용 알코올을 마십니다. 네, 그쵸. 고량주죠, 고량주. 네. 공업용 알코올을 마신 다음에 좆대서 다패입니다. 아, 다패죠. 제가 그런 오셨네. 그래도 애틀란타에서만 있던 건 아닌가 봐요. 라보노베트 씨. 왜요, 갑자기? 아니, 애틀란타에서는 투선 영화를 틀어주나 해서. 네. 직권 틀어줍니다. 아, 줍니까? 애틀란타에서 직업 합니다. 아, 팔아요? 네, 아, 팔지 않고요. 팔지 않고요.
취급은 파는 거에 좀 파는 거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좀. 네. 그 다음은 나 판단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아. 네, 좀 약간 그런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 아 네. 맥키드 씨는 오늘 하루가 어떠셨죠? 오늘 하루는 뭐 그냥 뭐 그랬죠. 뭐 그 스피커 고장남으로서 저도 스피커 왜 고장이 났어요? 근데 고장 나서 한 20만 원 버린 꼴이 아니, 됐고. 왜 고장이 났냐? 갑자기. 아, 모르겠어요. 저도 자고 일어났는데 스피커가 안 되는 걸 어떡 합니까? 예. 누구랑 잤어요? 네? 저 혼자 잤는데 혼자 잤죠. 아니 혼자 잤는데 왜 평소에도 혼자 잤을 때 스피커가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오늘따라 혼자 잤는데 스피커가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 천둥번개 같은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잤기 때문에 스피커가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에헤이 저 어제 그 새벽까지 본녹을 따고 왔는데 본녹을 땄어요? 네 땄어요. 확 따블 라인. 죄송합니다. 네? 어디서요? 신촌이요 신촌. 아 웃음 참지 마세요 억지로. 왜 그러시는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벌써? 아니 힘든 거 둘째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아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야 마셔. 네. 마셔요? 네 마시세요. 자 마셔. 마셔. 아 씨발. 자 마십시다 여러분. 마십니다 여러분. 술 드시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네 와이차. 야 한 입 남았어. 아 진짜 와. 나 술 찌질이 됐나 보다 좀. 한 입 남았고. 자 얘들아 네. 너희 빨리 지금 힙합 플레이어에 들어가서 내일의 숙취 MC에 나랑 맥키를 추천해.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는 하지 마시고. 왜 말도 안 돼? 야 너 솔직히 욕심 있잖아. 아 저는 욕심 있죠. 그런 내일의 숙취 좋아. 욕심 있잖아. 네, 자주 보죠. 네. 재밌지 않아요? 일단 저는 게스트로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배우고 싶어요. 일단 배사공님한테 솔직히 배사공 씨를 보면서 배사공님을 보면서 네네. 내 자리가 저 자리였다 내 자리가 저 자리여야 했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단 1도 생각 안 해봤고 배사공님의 진행 방식이 너무 존경스러웠죠. 리스펙트스럽고 너무 재밌었죠. 시청자 입장 배사공 빠네. 아 지금 빠예요 저. 이 새끼 네. 배사공 네, 빠예요. 뒷썰 풀어요? 뒷썰이 뭐예요? 썰 있잖아요. 이러시면 끕니다. 이러시면. 오케이. 뒷썰이 어디 있어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썰 안 풀게요. 썰 안 풀게요. 말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썰 풀어요, 네. 그럼? 썰 풀어요? 아니 썰 풀고 생각하는데 너 없는 썰은 말하지 마. 없는 썰은. 오케이. 정신차려 우리 옆에. 썰 안 풀게요. 썰 안 풀게요. 불려도 안 풀습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일단 한 잔 더 마십시다. 오케이. 네. 남자라면 씨발. 어? 한 잔 더 마시고 이게 존만큼 나왔어도 남자라면 마시지. 먹는다 씨발. 가자 2차 가자. 아 이거 고정이 안 되네요. 아 그래요? 아씨 주무세요. 일단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기요 지금 이거 이제 마감했으니까 주무시면 될 것 같아. 저 할 말 네. 많이 남았거든. 할 말 아, 많이 그래. 남았거든요. 네, 그럼 한 명 더. 한 명 더요? 아 한 잔 더. 아이고 왜 아, 가셨네. 예.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왜 일어나세요? 한국 힙합을 위하여. 아 가시겠다. 한국 힙합. 이 한번 바치겠다. 한국 힙합을 위하여. 가자. 알지. 존나 우는 거 아니시죠? 방금 존나 웃겼다. 내가 인정. 한국 김밥. 한국 김밥.
아 존나 웃기네. 갑시다 갑시다. 네. 갑니다. 예. 네. 야 나. 와. 다 마셨어. 다 마셨어? 다 마셨어. 와. 진짜 보드카를 저렇게 마시는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러시아 사람보다 더 잘 마시는. 나 러시아 사람이야. 씨발. 러시아 사람이에요? 정말 예. 장난 아니네요. 이제 좀 자, 오세요? 아, 네. 너 안 마셨어? 와, 이 새끼 쓰레기네. 이 새끼 좀 마시네. 여러분. 어이 씨발. 마셔, 씹새끼야. 아, 마셔. 저 마셨잖아, 여러분. 아, 구라까지 마. 야. 내 팬들이 얼마나 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 아, 부, 정확해? 야, 내가 술 안 먹지. 나한테도 지랄해. 아, 진짜요? 저한테도 지랄합니다. 아이, 제 팬들은. 마실게요, 그럼. 마실게요. 마시세요. 아, 왜 안 네. 먹는 겁니까?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셨나요? 네. 봐요. 봐봐요.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옆에 아, 와, 진짜 족도. 너 설마 지금 나랑 한 동 이만큼 마신 거야? 아니, 마, 아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만큼 마셨어? 여러분, 맛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새끼 끕니다. 이 새끼 버립니다. 아, 나. 아, 네. 배, 네. 배신감이 느껴지네. 여러분. 아, 진짜 맛있어. 야, 꺼져. 너 삭제하지 말고 봐봐.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와, 진짜. 아니, 씨발. 소주를 내가 아까 봤는데 이만큼 있었어, 소주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한 병을 다. 뭐야, 씨발. 여러분, 보이 원더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이 원더, 아. 여러분, 보이 원더가 등장을 했어요. 보이 원더. 보이 원더 한번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보이 원더는 받을 것인가? 어, 보이 원더 씨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뭐야, 씨발. 야, 씨발 새끼들아. 저기요, 보이 원더 씨. 야, 씨발 새끼들아. 라방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 처음 아닌가요? 야. 뭐죠, 이 컨셉? 야, 니가 왜 이렇게 재미없어, 씨발. 이 컨셉 뭐냐고요?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인정한 씨발. 부분. 야, 저 새끼 왜 이렇게 재미없어? 야, 재취했어. 냅둬. 야, 데드피스 스마일, 씨발. 데드피스 스마일 까지 마세요. 아. 데드피스 스마일, 그래도 저의, 어? 아. 열심히 노력해준 친구입니다. 아. 아이. 그렇다고요. 아, 존나 취하네, 씨발. 야, 너는 왜 취하냐? 아, 골이 사촌 형 와가지고. 그 얘긴 들었죠? 아, 술 존나 먹었네, 지금. 하지만 그 얘기를 좀 삼가해 주세요. 왜요? 네? 왠지 왜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지? 저는 편의점을 갈 예정이에요. 뭐야, 씨발. 뭐요? 술다 먹었습니다. 술다 먹었을 수도 있지. 그 보이원더 씨는 지금 무슨 술을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소주 한번 처음처럼 봐봐요. 처음처럼 때렸습니다. 아, 보여주세요. 지금 밖에 있는데요? 왜 술을 먹다가 술이 갑자기 밖으로 갔죠? 사촌 형이 엄청 무섭습니다. 방으로 엄청 아, 이 가신 거지. 전국에 계신 사촌 형을 보유하시는 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키가 190, 192. 사촌 형들을 조심해야 돼요, 뭐, 여러분. 엄청나신 분이라 제가 방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니 아, 그 뭐야, 보이 원더 씨 다음 앨범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뭐 2월에 낼 건데 내고 은퇴할 거예요. 뭐라고요? 은퇴 은퇴요? 아니, 아니 뭐 내고 한 게 뭐가 있다고 은퇴를 하죠? 아니 씨발 뭐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니 데뷔는 하셨어요? 데뷔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은퇴를 하신다고요? 아 저건 내고 저건 시골에 내려가서 한 아, 생각입니다. 아 시골에 가실 생각인가요? 네 맞습니다. 힙합씬의 은퇴 신드롬. 아 여기 뭐 사람 많네. 아 여기 괜찮아요. 여기 TNF 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내가 얼마 전에 맥키드랑 했는데 맥키드 중국 팬이 많더라고. 맥키드는 거의 약간 상하이예요. 상하이? 네. 저는 약간 인천입니다. 아, 너 일산이잖아. 일산인데 약간 그냥 급으로 따지자면 저는 서울에는 아직 입성을 못했고요. 저는 야, 저스트 야, 저스트 디스 유망주 보이 원더는 무슨 혼란스러운 말이냐? 뭔 개 같은 소리죠? 저스트 디스가 보이 원더를 유망주로 꼽았다고요? 야, 너 니 팬 아니야 저거? 모르겠고 저스트 디스랑 보이 원더랑 동갑 아닌가요? 야 우리보다 어려워 저스티스가. 제가 알기론 91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 92 아니야?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뭐죠? 동갑으로서 약간 아 이 사람은 유망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 약간 아 오,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아 약간 아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유망주 아, 맞네. 유망주 평가할 수도 있죠. 9일 맞네. 그래. 저스티스 9일 1위라니까. 야, 성균이 들어왔다. 누가? 성균이. 그 새끼는 그냥 모르는 척 할게요. 아. 아, 근데 존댓말 써야 돼요? 예, 아 써야죠. 지금.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보수는 보시는 지금 몇 명인데? 아 공중파구나 여기. 아니 이분 몰랐어요. 아직 이 신세대 아직 정착을 못 하셨네요. 아 저 라이브 잘 몰라요. 아, 저 그 맥데디 형 라이브 방송 못 보고 오셨나요? 맥데디 형 거는 지금 꼴뱅이 좋아서 잘 안 봐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어, 그건 너무 꼴뱅이 싫어요. 꼴뱅이 싫어서 못 보겠는데 맥대디 형 거의 약간 손이 아작나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오글오글 하다가 아작이 이렇게 납니다. 거의 네. 아, 꼴뱅이 형 죽겠어요, 맥대디 형 거. 아, 맥대디 형 거 보면 큰일 나죠. 맥대디 형 거는 볼 게 못 되고 그냥 넘기고 맥대디 형 거는 야, 맥대디 형 캠프 근데 만들러 갔다 왔는데? 아니 근데 보영 원더 씨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보영 원더 씨 뭘 무엇을 하는 분인가? 저요? 네. 왜냐면 활동이 그렇게 저처럼 많지가 않잖아요. 아 예. 네.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인가? 아. 네. 이 새끼는 요즘 뭘 하고 있나? 뭘 하며 살고 있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뭘 하고 어떻게 살고 계시죠? 아, 뭐 저도 요즘 저를 잘 모르겠고요. 저는 요즘 혼란 속을 겪고 있습니다. 아, 혼란 상태다. 네, 동굴에 지금 있고. 동굴 속에 뭐죠? 지금 있는. 뭐죠? 끝인가요? 왜 동굴에 계세요? 뭐죠? 아, 동굴 속에 지금 있어요.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아, 뭐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아요. 네. 아, 그래요? 아. 네네네. 평소에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아니 뭐 요즘 생각이 좀 들었나요? 네네. 아 오케이. 본업이 따로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네네. 본업이 따로 계십니까? 저 뭐 없죠?
아, 본업 따위 없다. 본업 탄광? 탄광 뭡니까? 아, 너 야, 때문에. 야, 너 팬들 왜 이러냐, 씨발. 야, 미안하다. 미안. 본업 탄광 뭐야? 내가 미리 사과의 말씀을. 아니, 원래 안 그래. 내 팬들 드립 잘 쳐. 아, 스타듀밸리야 뭐야? 아, 오늘따라 좀 컨디션이 안 좋네, 애들이. 아, 어골드야. 아이디가 어골드네. 아, 근데 저 친구는 웃겨. 어골드한 웃긴 사람이야? 어골드는 나는 인정하는 편이야. 쟤는 드립도 잘 치고. 아, 그래? 어골드는 인정하는 편이야. 그러면 탄광을 설명 좀 해주세요. 탄광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 넘어가고. 아, 오케이. 스타듀밸리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뭔가 더 놀랍네요. From Dark Matters. 아니, 와, 다 없어졌네. 자, 카드. 야, 원래 야, 라방 사람도 얼마나 들어오냐, 요즘에 하면? 나는 한 20명에서 30명? 지금 몇 명이죠? 아, 28. 지금 30명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자 하는 거보다 못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성균이 계속 말하는데? 네, 선생님. 저는 스타듀밸리를 안 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지금 편의점 나가려고 자꾸 지금 부시럭부시럭 거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씨발. 왜요? 술을 다 먹었어요. 아. 네. 술 사러 갈 겁니다. 뭐요? 술 사러 갈 수, 씨발, 뭐야. 저는 술을 한번 사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야, 너 술 처먹고 헛소리 해가지고 빠졌대, 사람들 다. 원래 그랬어. 아, 근데 후회 따위 없다. 왜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지. 성균아, 나 코리 사춘형 와 계셔서. 할 말이 좀 남았나요? 저요? 네. 아, 저 여기까지인가요? 아니, 뭐 딱히 또 할 말이 있으신가 해서요. 아니, 뭐 그냥 어그로나 끌려고 들어왔는데. 무슨 어그로? 뭐 생각보다 안 풀리네요. 아니, 어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멘트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아, 저도 네. 웃기네. 기대 이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기대 이하라서 굉장히 넉넉하고 뭐 어떻게 상황 설정 좀 해주세요. 너무 웃기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이 존망한 방송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상황 설정 좀 해주세요. 제가 상황 설정이요? 오케이. 네네. 오케이. 모르는 척 할게요, 우선. 야, 저 사람 여자냐? 더크. 누구? 프람 다크메터? 몰라. 모르겠고, 여기 홍대 한 바닥 가운데입니다. 야, 홍대 사람 맞냐? 배달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어이구, 씨발, 깜짝이야. 이렇게 차가 지나가죠. 저는 그래도 보드카를 사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아, 또 먹습니까, 술을? 그쵸. 뭐 술 안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웃겨요? 십새끼야? 자, 그래서 저기요. 네. 그 TNF 세 멤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TNF 세 멤버가 사실 한 명 있어요. 아니, 그분은 귀신이에요, 씨발? 아니, 그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 그분은 지금 굉장히 숨고 계세요. 제가 볼 땐,
제가 볼 때 TNF 세 멤버가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지금 좀 TNF 들어오기에 좀 약간 창피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구나. 네, 지금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사리고 계세요. 이분이 지금 자기가 TNF인 걸 공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굉장히 자기 생각을. 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자기 자신도 혼란스러워하고 있군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가끔 왔다 갔다 막 아 이거 풀까? 나 TNF 거 풀까? 하다가도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약쟁이 이미지를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약간 편이고요. 지금 저는 AK몰에 왔습니다. 홍대 AK몰. 아, 거기 편의점 가는구나. 야, 너 뒤에 사람 여자 앉아있어. 네, 일부러 하고 있죠. 이뻐? 잠깐. 아니, 그게 궁금하세요? 아,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거 진짜 여자만 봤다 하면은 어? 자, 여러분, 이 길베이스 보드카. 아, 얼마죠? 9,900원. 오, 존나 싸다. 네, 이 보드카가 괜찮습니다. 9,900원에. 이거랑 좀 섞어 먹을 거를 한번 골라볼게요. 이 통이 없네요. 아, 여기 있네. 님들 아이스크림 사야 되나요? 아이스크림 존나 사고 싶은데. 어, 아리알쟁 들어왔네, 아리알쟁. 아리알쟁 누구죠? 네, 중국, 홍콩 사람. 아, 대만 사람. 아, 요즘 대만 사람, 대만 팬들 신경 쓰나요? 네, 배드보일루. 야, 대만이 짱이야. 아, 그래요? 아, 대만이 돈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중국은 싫어요. 중국은 싫은데 대만은 좋아요. 중국은 왜 싫어요? 아, 중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싫고. 아, 이분. 인종차별주의 사시네. 아니요. 저 사람 대만 사람이에요. 아리알제이님 대만 사람이고. 그런 일 있었나요? 타이완 넘버원. 야, 타이완 넘버원 보이냐?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건. 저거 우리 GTA 할 때 맨날 했던 거잖아요. 맞아. 타이완 넘버원. 아, 여러분. 이거 하나 더 사야 됩니까? 살까요? 두 개 가능? 실제? 야, 댓글에 왜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안 올라오냐? 아니, 근데 이거 한번 지랄해야 올라와. 아, 그래? 응. 한번, 야, 씨발, 끈다. 이렇게 해야 애들이 올라오는 그런 추세죠. 아, 협박해야 되는구나.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아, 뭐 하셔야 되지? 아, 마실 게 없네. Love sickness. 아, 마실 게 없네. 아, 마실 게 없어요, 여러분. 아. 웰치스 갑니다. 웰치스 포도입니까? 네, 포도죠. 야, 베이비 개톤을 롤하면서 씨발 라방을 보고 있대. 대단하다, 야. 열심히 대박 난 사람들이 많죠? 계산 좀 해주세요. 네. 그 편의점 알바생 여자입니까? 네. 어때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뭐가 오케이죠? 봉투 하나 주세요.
외숙모인 줄 알았어요. 아 여기까지 봤을 때 약간 외숙모 느낌이 나나요? 네네네네. 공개 갑니까? 풀 공개 갑니까? 야, 너 또 구설수에 휘말려, 씨발. 개같은, 수고하세요. 개같은 소리야. 웰치스에는 보드카를 섞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내가 구설수 휘말려 봤지만, 구설수 휘말려도 괜찮아. 야 구설수 족밥이야 씨발. 내가 구설수 휘말려 본 사람으로서 구설수 족밥 아니야. 애들아 너네도 할 수 있어. 애들아 너네도 어그로 끌 수 있고 너네도 어 할 수 있어. 족밥이야 씨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드카를 두 병이나 샀어요. 형은 그냥 방송 끄는 게 어때? 정신없어 보여요. 아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들이 병이 있어. 애들은 약간 한번 들어와서 보면은 내가 끌 때까지 못 나가. 아 그래? 그래서 그냥 빨리 내가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빨리 자기가 끌 수 있게. 알아 뭔 말인지? 야 씨름 꺼. 야 씨름 꺼져 씨발. Stop! 님들 보이원더 강퇴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원더 강퇴시켰어. 자 너희들과 나만의 방이다 얘들아. 나는 술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고 있다고. 왓썹. 중국말을 자꾸 하시네요. 저는 중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없네요. 아무 말. 이제 희망자? 민지 개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얘들아 나 좀 있으면 핸드폰 꺼질 거거든. 알고 있어. 나 좀 있으면 꺼져. 근데 나는 이거를 충전해서 핸드폰을 충전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 왜냐면 오늘 너무 심심해. 그리고 보드카를 두 병이나 샀다고 알아본 말인지? 싫은 말고. 하, 힘들다. 아! 존나 빡치네. 구설수? 구설수 따위 없지 나에게. 내가 귀여워? 너네 마음대로 생각해라.